안녕하세요, 송단풀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축을 잡고 몸통 회전을 하는 기본 개념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공을 정확히 치는 것도 좋지만 저희는 또 공을 멀리 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하체 동작을 통해 공을 좀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 채널 고정하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 공을 칠 때는 기본적으로 내 몸의 축이 고정이 된 상태에서 몸의 회전을 통해 공을 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공을 좀 더 세게 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의 회전을 통해 공을 치는데 공을 좀 더 세게 치고 싶다. 자, 그렇죠. 몸의 회전을 좀 더 빠르고 강하게 해야 공을 좀 더 멀리 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회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면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지면 반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지면 반력에 대해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는 이 무릎 동작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번 시간에 양 무릎 동작을 통해 이 지면 반력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백스윙을 할 때는 내 몸이 오른쪽으로 회전이 되면서 이 오른쪽 무릎이 펴져야 되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른쪽 축을 고정해야 된다, 오른쪽 무릎을 계속 구부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몸이 회전이 되려면은 골반이 같이 회전이 돼야 되는데, 골반을 이렇게 회전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무릎은 자연스럽게 펴지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억지로 이렇게 오른쪽 무릎을 펴는 게 아니라 그냥 골반을 회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무릎이 자연스럽게 펴지죠. 자, 그런데 오른쪽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 힘을 딱 주고 있으면은 이 골반이 쉽게 회전되질 않아요. 자, 물론 몸이 굉장히 유연한 사람들은 이 골반의 움직임을 제한하고도 상체의 꼬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데요,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골반의 회전을 좀 제한을 두는 게 나은데요, 기본적으로 성인 남성은 백스윙을 할 때 이 골반이 오른쪽으로 뒤로 잘 빠져줘야 몸의 회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골반을 잘 빼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 무릎이 자연스럽게 힘없이 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는 오른쪽 무릎이 펴지게 되고, 자, 다운스윙을 할 때는 내 몸의 왼쪽이 뒤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내 왼쪽 무릎은 타겟 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려지는 동작이 필요해요. 몸이 반대편으로 다시 회전이 되면서 내 왼쪽 무릎은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 오른쪽 무릎은 다시 구부러지게 돼요. 왜냐? 애초에 이 오른쪽 무릎이 펴졌던 이유가 내 몸이 오른쪽으로 회전이 되면서 오른쪽 무릎이 펴졌던 건데, 내 몸이 다시 왼쪽으로 회전이 되니까 이 무릎에 힘이 빠져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부러지게 돼요. 자, 옆에서 보여드리면은 몸이 오른쪽으로 회전이 되면서 오른쪽 무릎이 펴졌었는데, 몸이 다시 왼쪽으로 회전이 되다 보니까 여기 힘이 빠져 있으면은 이렇게 구부러지겠죠? 이 왼쪽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면서 양 무릎의 간격은 벌어지게 되고요, 이 양 무릎이 벌어져야 내가 지면을 좀 더 강하게 디딜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양 무릎이 벌어진 상태에서 다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 지면을 밟을 준비가 됐어요. 지면을 밟으면서 스윙. 이게 기본적인 무릎의 움직임이에요. 근데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무릎을 왜 도대체 벌려야 되냐? 벌려야 강하게 디딜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발레에도 굉장히 비슷한 동작이 있어요.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렸다가 지면을 디디면서 몸을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이 무용수의 동작을 보면은 무릎을 벌렸다가 몸을 뱅그르르 이렇게 돌리죠. 근데 그 무용수한테 무릎 벌리지 말고 점프해보세요, 몸을 돌려보세요 하면은 못해요.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어지고 양 무릎의 간격이 벌어져야 그만큼 더 강하게 회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백스윙 때는 오른쪽 무릎이 펴지고 다운스윙 할 때는 양쪽 무릎이 구부러지고, 근데 이 구부러지는 게 내가 억지로 구부리는 게 아니죠. 몸이 도니까 무릎에 힘이 빠져 있으면은 오른쪽 무릎은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고, 이 왼무릎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미는 동작은 처음에는 좀 인위적으로 하셔야 이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지면을 강하게 디디면서 스윙. 이렇게 왼무릎이 바깥쪽으로 빠지고 디디면서 스윙을 해줘야 체중도 어느 정도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왼무릎이 바깥쪽으로 밀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렇게 펴지면은 체중이 왼쪽으로 이동되지도 않고 공을 치기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왼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내 골반이 회전이 되고 무릎이 바깥쪽으로 밀리고 디딜 준비가 되면은 디디면서 스윙. 제가 지금 구분 동작으로 공을 쳐봤는데요, 처음에 이 동작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구분 동작으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백스윙, 다운스윙 하면서 양무릎 벌려주시고 지면을 디디면서 스윙. 그래서 이 비거리는 내가 지면을 강하게 디디면 디들수록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영상 끝부분에 저스틴 토마스 선수의 스윙을 띄워드릴게요. 체격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장타를 치는 이유가 지면을 굉장히 잘 활용하기 때문에 그 선수가 장타를 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서 이미지 트레이닝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여러 영상에 강조를 했던 부분이 몸이 회전이 되다가 멈추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멈추는 타이밍이 내가 지면을 이렇게 박차고 밟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몸이 회전이 되고 그 다음에 지면을 박차면서 스윙. 그래서 이 지면을 박찰 때는 몸의 회전이 계속 이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지면을 강하게 박차면은 몸이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멈추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이렇게 몸을 가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멈추는 느낌보다는 내가 지면을 박차면서 클럽을 휘두르면서 몸이 멈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제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저스틴 토마스 선수의 스윙을 띄워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